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가을 단풍이 좋은 남산에서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끝내고 기분 좋게 남산 둘레길로 단풍을 감상하면서 차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는데요.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봤더니 3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요금이 3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민영 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요금을 확인해 보았더니 5분당 330원이었고 1시간에 3960원이었습니다. 요금이 절반도 되질 않았는데요. 주차하기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제 불찰이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주차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고 장시간 주차를 할 바엔 차라리 주정차 위반을 하고 과태료 4만원을 받고 사전 납부로 20% 감경받아 32,000원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공용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의 요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직접 몇 군데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공영과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십시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요금 책정 기준을 알아봤는데 서울시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별 모양은 1급지, 노란 원은 2급지, 녹색 네모는 3급지로 주차요금을 분류를 해놓았고 5분 단위로 계산하고 가장 저렴한 곳이 80원에서 가장 비싼 곳이 700원으로 돼 있더라고. 이처럼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이용시간에 따라서 요금 체계가 정해져 있고 또한 특정 차량에 대해서는 50에서 80%까지 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 민영주차장의 경우는 누구든지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도 사업자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야. 지금 이곳은 종각역 근처 1급지 공영주차장으로 요금이 가장 비싼 서울 글로벌 센터인데 요금이 5분에 700원, 1시간에 8,400원으로 돼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차량 등 특정 차량의 경우는 30에서 8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어. 다음은 근거리에 있는 민영주차장을 찾아와 봤는데 요금이 30분 단위로 계산이 되고 30분에 2,000원, 그리고 이후 10분당 2,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1시간은 8,000원이고 이후 시간에 12,000원씩 추가가 되는 거지. 3시간이면 42,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거네. 다음은 조금 멀리 왔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이 가장 저렴한 화랑대역 공영주차장이야. 요금이 5분 단위로 5분에 80원, 1시간이면 960원, 3시간은 2,880원이 되겠네. 또 특이한 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차량 등의 특정 차량은 주차요금이 3시간은 면제가 되고 이후 시간도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거의 무료인 셈이지. 그리고 화랑대역 근처에 다른 민영주차장을 와봤는데 이곳은 요금이 10분에 2,000원으로 1시간이면 12,000원이고 3시간이면 36,000원에 제법 비싼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거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5분에 80원, 10분에 2,000원 그 차이가 너무 큰데요. 민영주차장은 자유업으로 주차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고 기준도 없어서 이로 인해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시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유지에서의 민간 영업이라 주차요금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5분 단위로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편리함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악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